녹음 시켜가지고 가가지고 나 그거만 틀어주는 거야. 나는 틀어주고 그냥 율동하는 거예요. 이따 보여줄게요. 어떻게 율동하는지 우리가 요거 이렇게. 저거 조용필이가 한 거 무지개 가사 고민해서 적어도 적고 그거 하나 만드세요. 네. 헬로. 네. 네. 우리 집 앞 동네예요. 여기가. 여기 내 어깨가 왔다 갔다 하죠 지금? 내가 이렇게 찍으면서 집에서요 이렇게 잠깐 1, 2분 찍은 거예요. 1, 2분 찍은 건데 기록으로 놔두면 아 이제 먹고 있다가 아, 그때 그랬지 그리고 그 주변을 다 찍었잖아요. 아 저기가 그때는 저런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하고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심심치 않으세요. 그리고 Congratulation 쓰거든요, 저게. 근데 S가 하나 마지막에 또 하나 떨어졌어요. 그냥 글씨 항상 표현한 것 뿐이에요. 축하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폭죽 날리듯이 글씨체에 들어있어요. 어려운 게 아니고. 왜 저걸 했겠어요? S 두 개 붙여서. 왜냐면 오늘, 예, 이거는. 여기 또 나왔네. 이 노래가 참 좋아요. 근데 지난주 이제 저분 손님으로 왔을 때 제가 넣어드린 거죠. 지금 인사 공유 시간을 우리 조정기 선배님 지난주에 한 거예요. 우리 조명자 사모님도 저기 따라서 하네. 우리 철리야? 김철리양 선생님이세요. 네, 네. 저기래요. 네, 그래서 오늘 아주 그냥 멋진 분을 제가 만났고 완전히 복을 얻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근데 마침 우리 비디오방에 오셔가지고 그냥 좀 어려웠지만 한번 아리랑 본 얼마나 멋진 아리랑을 들을 수 있나 정말 행복해 하셔야 돼요. 지금 그냥 가볍게 우리 그냥 해주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. 네. 박수! 박수! 네. 아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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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로 넘어간다. 심니도 못 가서 발병 난다. 아리랑, 아리랑, 아라리요. 아리랑, 고개로 너 거품이라.
대학을 이렇게 시조 같은 거 조금 맞아. 하다가 그렇죠. 월드컵에 터뜨리면서 무형문화재 아리랑으로 했을 적에 그 한번 나서 그 사람보다 더 난 거 같아. 목소리가 아, 무형문화재시라니까요? 그러니까 아니, 문화재는 안 됐어. 뭐유 저기인가 무형문화재로 저기 됐잖아요. 그냥 우리나라 아리랑이 아리랑 옛날에 아리랑이 오래 오래 중국 사람들이 아리랑이 자기 노래라고 무형문화재고 등록하려는데 그거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배운 분은요 인간문화재 이창배 씨하고 정동만 씨 돌아가셨어. 네, 네. 그리고 이제 안비치 씨, 네. 저 묵계월 씨, 네. 이은주 씨 그분들한테도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배우긴 배웠는데 나는 원래 내은사 선생님은 돌아가셨어. 아주 힘이 힘이 몇 살부터 하셨어요? 그러니까 저는요 21살에 결혼을 했는데. 아빠가 이제 부도가 나갔고 외국에 가서 돈을 벌러 갔어. 그러니까 내가 20대 배웠는데 나 50대 그러니까 27에 배워가지고 29살부터 이제 공연을 다녀서 오디션 원래 끼가 있으시고 탤런트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가요를 좋아했어요. 그래갖고 이제 시골에서 뭐 노래자랑 같은 거 하면은 나가서 하면은 이제 그래도 당선되고 그랬는데 민요하고는 너무 차이가 거리가 멀더라고. 목소리가 가요는 여기서 나오는데 민요는 여기서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. 근데 한 3년을 하니까 그래도 조금 되고 또 이렇게 세월이 흘러야 돼. 곰사과야. 맞아요. 곰사과. 세월이 약이야. 우리도 아리랑 하나 정도는 계속 하면 되죠. 저는 아리랑만 그러니까 오로지 하려고. 뭐 무조건 뭐 세월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. 아직 그렇지. 많이 해야 돼. 돼. 그렇지. 아, 네. 한번 해볼게. 해보세요. 아하, 아이고, 이야기하세요. 아니, 나는 되지도 않죠. 무언가 나 평화를 부려서 무엇하나 속상한 일이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. 얼쑤! 니나 너 벌꽃을 찾아서 날아든다. 한 다음에 한 번만 더 해. 그럼 내가 편집으로 버리고. 알았지? 아니, 요거 오늘은 하지 말아. 알았어, 알았어. 그럼 비교 안 할게. 나 혼자.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가 뭘 자랑하라. 일도 창매하면 다시 오기에 어려워라. 묘머리만 공사하노니 수여간들 어떠리. 그렇지. 사박자라는 이거 이제 이렇게 시조 쪽으로 이런 거 하든가 뭐 이제 긴 작가 같은 거 하고 학원에서는 긴 작가를 하더라고. 근데 이제 우리가 할 때는 긴 작가를 혼자 하면 힘드니까 노랫가락 같은 거 들어오라고. 몇 개 해봐요. 언니 내키는 대로 그냥 동생들 앞에서. 오늘 그냥 이제 나하고 같이 뭐 푸는 거 기왕 나온 김에 놓으세요. 나 이거는 하나도 의식하지 말고 이거 꼭